터키 이스탄불 편 파트 1입니다. 사비아 괘첸공항에 도착해서 탁심광장까지 18리라 내고 셔틀버스 탔습니다. 현금만 받으니까 주의하세요. 이후 이스탄불 교통카드 만들고 지하철 타고 호스텔로 가는 길. 다리 위 풍경이 예뻤어요. 다음날 터키 여행의 핵심 아야소피아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비가 좀 오네요. 그리고 긴 줄 때문에 약간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까? 한 40분 걸렸네요, 기다리는 거. 그래도 비 오는 날 아야소피아의 느낌이 산뜻해서 괜찮았어요. 여기 입장료는 71이라.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보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슬람 서예 원판의 웅장함, 여러 곳에서 보이는 기독교 스타일 모자이크. 오, 이건 무슨 모자이크지?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천장에 모자이크 같은 거 찾아보는 맛이 좀 있네요. 그냥 어메이징합니다 이거. 여기가 아시다시피 동로마 제국 때는 성당, 오스만 제국 때는 모스크, 터키 공화국에서는 박물관과 건물.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왜 하필 지금 보수공사 중이지? 여긴 볼거리가 많았어요. 동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 자리였던 옴팔리온, 소원을 빌 수 있는 소원의 기둥. It's like this, maybe. 그 밖에도 여러 장식을 보았죠. 2층 창문 밖을 보면 아야소피아 돔 일부를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빠의 아야소피아. 나가는 길에 재래용 분수가 있는데 거기서 고양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사실 아야소피아 내부에도 고양이가 있었는데 무슬림에게 고양이는 정말 친근한 동물 같네요. 이후 점심으로 케밥을 먹었습니다. 클린하다. 맛있다. 이후 게르만 분수를 거쳐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블루 모스크로 유명한 그곳입니다. 여기도 아쉽게 주변 보수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장소라 그런지 비가 와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장료 공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한번 들어가보죠. 참고로 들어갈 때 맨발로 가셔야 돼요. 여기가 내부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공간이기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구역을 제한했어요.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곳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잠깐 내부 보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발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내부에 발냄새가 심하다는 건 인터넷에 나와 있었는데 얼마나 심하겠어 이러다가 아, 진짜 이 정도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블루모스크 옆 술탄 아흐메트 1세 무덤에 갔습니다. 술탄 아흐메트 1세와 그의 가족들의 무덤이 있어요. 가운데가 술탄 아흐메트인가? 네, 이분인 것 같네요. 맨 뒤 가운데 큰 간이 술탄 아흐메트 1세 거. 블루모스크 건축으로 터키 경제에 도움을 준 공로로 좋은 곳에서 잘 쉬고 계시네요. 그렇게 그날 일정을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사람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어? 터키에 노래방이 있어? 정확히는 노래 MR 영상 틀고 노래 부르는 바입니다. 저는 이때 오아시스 Don't Look Back 끼는 거, 호주에서 온 친구랑 Dead or Alive 뮤스피밀라운 불렀네요. 이 노래 듣고 이상한 사이트 생각하면 안됩니다. 같이 온 친구들도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자매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나중에 한국 오면 코인 노래방 같이 갑시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진짜 다행이네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토카프 궁전입니다. 여긴 4개의 중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제1중정이에요. 여기까지는 무료지만 더 보려면 제2중정 근처 매표소로 가야 합니다. 티켓 가격은 71이라. 일단 구매 완료. 이제 제2중정으로 갑니다. 땡큐. 아, 여기 삼각대 못 씁니다. 그래서 손으로 촬영하고 다녔네요. 제2중정에서 먼저 본 건 궁전의 주방. 규모가 컸던 곳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촬영 금지구역이네요. 조리기구, 조리시설, 무단배 파이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부자에게까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임페리얼 카운슬? 오스만 제국 관료들이 회의를 했던 곳이래요. 짧게 볼만했어요.
아까 그 장소 위에 탑이 하나 있어요. 정의의 탑이라고 요 앞에서 처형 처벌 같은 게 이루어졌는데 황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여기 좀 무서운 데네? 이제 제3중정 가는 게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행복의 문입니다. 여기서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대요. 여기에선 외국 사신 접견실과 황제의 도서관을 봤었네요. 잘 만들었다 이거. 여기서 술탄이 책을 읽는 거네. 뭔데 줄이 이렇게 길지? 황제의 보물을 모아놓은 곳이더라고요. 여기도 촬영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많은 보석들이 있는 유물을 볼 수 있었어요. 볼만은 하긴 합니다. 자 이제 제사 중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통해서 가야 돼요. 오, 야 이거 뭐야? 우와. 여기는 바다 옆이라 그런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정자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바그다드 정자. 여기는 말 그대로 바그다드를 수복한 기념으로 만든 곳이래요. 황자들의 할례식이 있을 때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쓰던 곳? 나무에 가려지긴 했어도 여기도 전경은 좋네요. 황금색 돔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정자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건물 내부 파란 타일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 온 지 한 4시간 됐나요? 볼거리가 끊임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바닷가 전경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파란색 하늘과 바다의 조합 정말 멋지더라고요. 멋진 이스탄불의 모습 보며 일정이 끝났네요. 나가는 길에 하렘이 있었는데 들어가려면 따로 입장료 내야 돼요. 41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아쉬우면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바이 도카피 궁전. 이후 탁심광장에 갔습니다. 번화가답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주목적은 환전하려고 온 거죠. 여기 탁심광장에서 좋은 데니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홍합밥 맛집에 갔어요. 5리라짜리 홍합밥 5개, 30리라짜리 코코레치 주문했습니다. 맛있을까? 코코레치부터 먹어봅니다. 이것만 향이 너무 진한데? 좀 먹을만한데? 손맛이 강하겠네. 다음은 홍합밥 차례. 직원이 저를 보더니 직접 홍합을 까줬어요. 레몬도 뿌려주시고 심지어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레몬 없으면 굴밥 먹는 느낌. 시간 재보니 30초 만에 나머지 홍합밥 4개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었지? 결론은 좋은 식당이었다는 얘기.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끝났고요. 다음 영상 이스탄불 파트 2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